누가복음서 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화의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호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서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곳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내실이나 하고 놓아 죽였어.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사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은사차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둘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제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대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송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